합성된 맛을 낸 거기 때문에 암환자들은 그거랑 빠이빠이. 그래서 그런 거 싹 다 버렸고 그다음에 인스턴트류. 이 활성산소도 이제 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뭔가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네.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 내로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포도당을 먹으면 탄수화물 먹으면 얘네가 포도당이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지방, 뭐 아미노산이 에너지로 변하는 걸 에너지의 화폐 단위를 네. ATP라고 해요. ATP를 만들어지는데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딱 먹으면 ATP가 쭉쭉쭉 잘 나와요. 근데 암 환자는 하나의 포도당을 먹으면 36개가 딱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네네. 암은 딱 이걸 2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얼마나 떨어져요? 그쵸. 8분의 1이죠. 그쵸. 네. 이렇게 되니까 암 환자들은 탄수화물 중독도 있어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암세포가 그 에너지를 가져가서 2밖에 안 줘요. 돈을. 네, 네. 18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왜 약사님은 좀 전에 밥을 먹었는데 왜 2시, 점심을 먹었는데 3시에 왜 배가 고프다는지 굉장히 건강한 직원이 이해를 못하죠. 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네.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쵸. 그럼 또 이게 과잉에 네, 탄수화물 되는 거죠. 또 살찌고 에너지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내 대사가 딱 어디로 와야 되냐면 36을 가야 되는데 2로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미 이 대사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활성산소는 ATP가 나올 때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게 네. 원래 나오는데 이게 2ATP로 빠지면서 암세포가 많이 자라잖아요. 암세포가 젖산을 분비하면서 활성산소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대사 경로를 통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고 네. 그러니까 이 대사를 바르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량 미네랄이라든지 세포막이 그 미토콘드리아를 세포막을 통과해서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 갈 때 세포막의 어떤 물질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오메가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 두 번째 책에 또 자세히 써놨습니다. 네. 그 이제 운동과 항암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운동을 하면 네. 운동 한 번 뭐 20분만 해도 NK세포가 10배의 활성도가 늘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항암을 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뭐 만보를 이거는 못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만보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면 네. 안 되고 네. 네. 자기 체력에 맞게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가벼운 산책. 지금도 뭐 저 헬스장을 이제 어제 처음 네.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싫어해요. 이제 다른 실행력은 있는데 네. 여지껏 집에서 홈트 위주로 하다가 네.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 하는 거 보더니 지금 노는 건지 운동인지 여보 이제 서서히 내가 늘려가겠다. 어떻게 갑자기 내가 근육을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한데 뭐 유방 환자들은 이제 이 전절제를 하면 이 왼쪽 네. 팔을 한 달 동안 못 써요. 들 수도 네. 없어요. 네, 네. 겨드랑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팔 운동도 잘 못하는데 네. 뭐 헬스장 가서 뭐 필라테스 뭐 이렇게 팔 지지하고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또 그쪽으로 무리하면은 림프 부종이라서 막 팔이 부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환자들은 걷기부터 하라. 근데 요즘 뭐 맨발 걷기, 네. 산에 가서 그거는 정말 의지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요법은 안 했어도 건강했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몸매 라인을 만들고 근육량을 늘기 위해서는 조금 네. 더 이제 더 타이트한 운동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냥 걷기 또 좀 공기 좋은 데서 네. 가벼운 2, 30분부터 시작하는 거 네. 네. 아니면 가벼운 나한테 맞는 홈트 이런 정도로 시작을 그냥 집에서 그래서 저는 항암 중에는 풍욕이라는 거 했어요. 풍욕이요? 네.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옷을 좀 다 벗어요. 네. 아, 바람을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풍욕 영상이 있거든요.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는 네. 건데, 그게 암 환자들 일단 안 나가도 되고, 네. 풍욕을 하면서 그것도 따라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 일본의 와타나베라는 병원에서는 네. 말기암 환자들이 풍역을 하루에 11번을 한대요. 그런 것만으로도 치유됐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11번은 거두 못하고요. 한 번 정도. 항암 때. 어디 못 걸으니까 누워서라도 좀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적정? 적정. 네. 적정. 적정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럼 이게? 제 책에 이제 그 그 썼던 것 같은데. 네. 하면 좋은데, 너무 막 못 일어날 정도로. 운동을 해서 너무 피곤할 정도는 네. 안 되고. 제가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솔직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할 말이 많지 않아서.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 암 치료를 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의 운동하신 건가요? 1시간? 1시간 걷기? 아니, 걷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걷기도 빠른 걷기 아니었어요. 네, 천천히 걷기. 천천히 걷기. 기분 좋은 걷기. 처음에는 산책. 네. 저희 그 아파트 내 단지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서 거기를 그냥 처음에는 진짜 산책, 기분 좋은 산책 있죠. 네. 그래도 그걸 걷는 것과 안 걷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체력이 좀 붙었을 때는 좀 산을 좀 갔죠. 지금 바빠서 산을 네. 못 가니까 대신 헬스장. 네. 헬스장을 네. 시작해서 네. 걷기. 헬스장 가서도 러닝해서 천천히 걷기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그 우리가 냉장고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암 유발 식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종 소스류. 마요네즈, 네. 케찹, 뭐 월남쌈 소스, 네. 뭐 각종 소스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요즘에 또. 네, 그게 다 천연이 아니잖아요. 네네. 다 합성된 맛을 낸 거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그거랑 빠이빠이. 그래서 그런 거 싹 다 버렸고, 네. 그 다음에 인스턴트류 네. 버렸고, 네. 일단 플라스틱에 넣었던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제가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네. 용기로 싹 다 바꿨고 냉동실에서 정말 냉동실에 건질 게 없더라고요. 이만큼 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너무 놀라면서 여보 이거 왜 다 버리냐 했는데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전에는 장 볼 때 굉장히 간편식을 네. 넣었다면 네. 뭔가 금방 되는 네. 그런 것만 넣었다면 네. 지금은 다 생이죠. 야채, 뭐 그냥 생물만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빠이빠이를 해야 돼요. 암 환자라. 정상인들은 뭐 조금 독을 넣어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독을 넣으면 살 네. 수가 없어요. 네. 아, 여기 소스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추장, 된장도 이제 네. 시판된 건 안 먹죠. 시판된 거 안 먹고 네. 이제 특별 고추장, 뭐 시골에서 직접 뭐 당근, 네. 그런 첨가물이 없는. 그 다음에 된장 같은 것도 이제 수입 콩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 수입산 대두는 이제 GMO라고 유전자 조작 콩을 많이 쓰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집된장, 네. 국산 콩으로. 네. 그러니까 원산지를 네. 이제는 보셔야 돼요. 내가 먹는 거니까 네. 이제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이제 싹 바꿨습니다. 다 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버렸을 거예요. 간장도 버리고 유기농 간장으로 바꾸고. 아 그럼 남은 게 뭐였어요? 냉장고에? 없죠. 싹 다 버렸죠. 그 뭐 채소, 과일 이 정도만 남은 거. 네네. 냉동 과일은 상관없나요? 어떤가요, 그건? 냉동 과일. 뭐 냉동 블루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유기농 블루베리. 저는 유기농 블루베리 잘 써요. 유기농 블루베리, 유기농 망고 그런 거를 유기농을 딱 그 믹서기에 넣고 네. 견과류 네. 좋은 거 한 줌 딱 넣어서 바나나 딱 넣어서 갈아서 스무디가 돼요. 되게 맛있어요. 그게 저의 간식. 그럼 망고는 망고 스무디. 네네네. 그쵸. 블루베리 스무디. 그쵸. 감 같은 거 있잖아. 얼린가. 네, 네. 홍시 스무디. 그럼 우리 먹을 거 많아요.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